와 이거 진짜 무섭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지금 그래. 안녕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과를 리뷰한다. 전과자 이창섭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전라도에 왔습니다. 전라도 전주역. 네, 오늘은 경상도를 이어서 전라도로 왔습니다. 드디어 전라도에 왔군요, 전과자가. 전라도에 대한 기억 있어요? 아, 전라도의 미르, 경상도의 신규진 씨, 그리고 전국구 나. 아니, 근데 근처에 대학이 안 보이는데. 오, 대학교다. 장신대학교? 난 작아서 못 가는데, 장신대학교는. 오늘 갈 학교는 한국농수산대학. 농수산대학. 거의 농활이네. 가을이니까 이제 수학해야 될 거 아니야.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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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네. 이색학과를 가요. 비빔밥과? 콩나물국밥과? 먹는 거밖에 생각 안 하네요.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요. 오늘의 학과는 말 산업학. 말? 말? 그럼 저 말 타요? 말 무서워요. 말한테 뒷발차기 맞으면 설마 그런 것도 하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말 발굽을 깨끗이 이거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여기서 하나요? 나 그거 실제로 보고 싶거든? 마술이? 마술이 좋은데 이거? 처음 문 열려라! 아! 아! 자, 드디어 농수산대학교 앞에 왔습니다. 아니, 이게 국립인 걸 난 지금 알았네. 국립대학교의 장점이 뭐다? 학비가 저렴하다. 근데 여기 뭐가 이렇게 공장... 야... 오르막이 없네. 이 오르막이 학교에 없잖아요. 엄청난 메리트예요. 어? 아, 차고! 아, 차고! 다 젖었어! 아, 차고! 아, 차고! 나 여기 어떻게 벗어남? 근데 진짜 공간과 공간 사이가 굉장히 넓어요. 건물이 진짜 연구소 같아. 뭐야 이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생태계 영향 및 기후 적합성 연구. 이 내부의 기후를 자꾸 다 바꿔가면서 농작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실험인가 보다. 오! 드론! 드론! 오! 날아 날아 날아! 드론 날아요! 혹시 저 드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농활 갔을 때 이장님이 저거 2천만 원 주고 샀다 그랬는데 이장님 바가지 썼네. 와 여기 진짜 많은 걸 다 하네. 어? 저 촬영 애들 인터뷰나 해볼까? 여기 학생이에요? 네네 학생이에요.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보통은 이렇게 옆자리에 앉아있지 않아? 그 뒤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제가 형인데 이게 어떻게... 그러게. 무슨 과예요? 저희 가공학과예요. 가공학과는 뭐 배워? 가공이나 술, 와인이나 뭐 전통주 막걸리 이런 거 같아요. 오, 신기하다. 농수산대학교의 장점. 일단 기숙사비 무료. 우와 우와. 식비 무료? 어? 식비 무료? 실습비 무료? 거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건 싹 다 무료. 진짜로? 네네네. 싼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싹 다 무료. 그러면 너는 돈을 어디다 써? 여기에 말 돌아댕겨요? 아, 네, 말 돌아다녀요. 진짜로? 네, 말산업과 친구들이 말 타고 말 돌아다녀요. 우와, 막 타고 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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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고 돌아다녀요. 아니, 타고 등교를 아니고. 아니, 그건 아니고. 알겠어요. 어, 수업 잘 받고, 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야, 잠깐만, 어, 야, 똥 켜봐. 어메? 네. 어, 됐다. 야, 이거 뭐야? 장과류 실습장. 오, 포도다! 이 모든 농작물을 키우는 걸 실습하는 곳이네. 아, 사과네? 우와! 진짜 먹어도 될 정도로 이거 있어요. 이게 뭐야? 막 지뢰 이런 거 아니야? 손목 지뢰. 사과 딸라 그러면 그냥 펑! 옛날에. 옥수... 오! 감자, 옥수수, 밀 키운대. 오! 어?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약품 같은 건가? 이게 무슨 용도의 저거냐? 이 사람들 점점 지능적이네. 이게 뭐야? 무협 비건 세라마이드 함유 민감 피부에 찰떡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여기. 오우, 난 또 여기 양인 줄 알았잖아. 자, 우리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 로션 있잖아요. 올인원이에요. 로션과 바디로션을 다 한꺼번에 이 세라마이드. 이 세라마이드가 민감한 피부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발라봅시다. 근데 엄청 촉촉하다. 아, 여기 다 써있네. 비건 화장품 정식 인증. 근데 비건 화장품이 뭐야? 원래 육식 화장품이에요? 육체 오케이, 얼굴 오케이, 밀착력 있고 촉촉하게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오, 채소 전공. 인터뷰나 한번 합시다. 일로 와요. 오,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계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들어가 됩니까? 네. 수업 중이신가요? 통의 관리, 경증이 어떻게 관리하는 건지 실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재배해서 직접 드시기도 하시나요? 물론이죠. 맛 좀 보여드릴까요? 하나 주시면 먹어보겠습니다. 우와, 케이크도 이런 것들 드실 수 있고, 저쪽에는 토마토도 좀 있습니다. 아래쪽이 더 빨간색이 있죠? 네. 저거는 따셔도 돼요. 우와, 토마토. 진짜 이건 즉석에서. 유기농 토마토 맛있다. 무슨 과예요? 채소학과. 채소학과? 네. 잘 모르시죠? 나 채소 알아요. 오이. 그럼 수박은 채소예요, 과일이에요? 과일. 채소예요. 딸기는? 과일. 채소학과가 물어보면 채소. 아니, 혹시 채소들 많이 이렇게 만지고 하면은 막 건조해지고 이러지 않아요? 건조. 손 막 터트고. 특별히 그래요?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아, 이거 쓰고 있어요. 그래요? 네, 향 안 나는 거. 저 향 안 좋아해가지고. 그리고 막 그 벌레들 막 꼬이고 하면은 향이 나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래가지고 향 안 나는 거 진짜 쓰고 있어요. 생생한 후기가 증명하는 촉촉함. 지금 올영에서 36% 할인. 일리윤 세라마이드 아토로션. 오, 여기 있어. 말산업학과. 이제 슬슬 나 이거 말똥 냄새.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전과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말발굽. 아, 발굽. 우리 그 실습장에 있는 많이 썼던 엘리자베스. 오, 말 발굽을 내가 만든 거. 우와. 야, 이게 말 발굽의 의미가 말이 발굽을 이렇게 탕탕 구르면서 재물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오, 재물을 모으는. 엄청 좋은 의미구나. 그리고 이게 감사합니다. 말산업학과는 어떤 걸 배우는 과입니까? 우리 대학의 말산업 전공은 생산, 육성, 훈련, 승마, 그다음에 가공, 말에 대한 전 분야를 우리가 다 가르쳐주는. 그러면은 여기를 이제 졸업하게 되면 승마 선수가 돼서 나가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우리 대학이 학비 전액을 지원을 받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졸업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6년간 농업에 종사하도록 영농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농이라 그러면은 목장, 농어촌용 승마장, 체험학습장, 그래서 농촌에서 주로 활동하는 그런 것들에 이제 취업을 한다거나 본인들이 창업을 하고. 그렇군요. 그래서 전과자도 하루라도 여기서 수업을 했으면 곱하기 두 배니까 이틀은 농사를 지어야 돼요. 보통 말이 가격대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비싼 말은 국내에 있는 게 한 30억 정도 할 거예요. 네? 30억이야? 30억. 말 한 마리가 건물 한 채. 오늘 그럼 저는 무슨 수업 듣나요? 말 관리 및 실습 과목과. 그러면 말 발톱 이거 밀어주고 이거 해요? 네. 체온도 재고 발굽 관리도 하고, 그 다음에 승마 강승론이라고. 예. 그 시간에는 아마 직접 말을 한번 타고 이제 낙마할 것 같은데요. 낙마하면 아이스크림 사셔야 돼요. 아, 전통입니까? 낙마하면 아이스크림 사는 거?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잠깐만, 1일 학비도 없구나, 이거. 그래서 이틀간 농사지로 가야 돼요. 아니, 그 교수님이 실습복을 주셔가지고 입었는데. 반갑다. 뭐야? 교수님 수업 봐줄 때 PPT 지금. PPT야. 고향이 어디야? 고향? 나 해남. 저기 땅끝마을. 땅끝 해남. 땅끝마을이랑 우리 집 한 친구. 그럼 그게 해남이야? 그러면 이제 실습할 거 아니야. 각자가 픽
때 있는 말들이 있어. 나는 이름 뭐야? 엘리자베스라고. 어? 나 아까 걔 발굽 받았는데? 발굽이래? 응. 아니 이거 발굽. 쇠덩이. 아 편자. 아 그 편자야? 깜짝 놀래버린. 깜짝 놀래버린 게 그냥.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말 관리미 실습. 말은 몇 살까지 살까? 대략 20살에서 25살. 말의 눈은 삼색조다, 이색조다? 이색조입니다. 인간의 눈같이 컬러로 볼 수 있는 게 삼색조고 말은 색깔을 두 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뭘 못 본다? 빨간색을 못 보지. 그래서 흑백 테레비를 보는데 초록색 흑백 테레비를 보는 거예요, 말은. 그다음 오늘 해야 되는 이제 발굽 관리. 발굽 관리는 언제 해야 되지? 매일 자주. 진흙이나 돌이나 이물질이 발굽 안에 끼어가지고 굳어 있으면 충격이 가서 발에 이상이 생기겠지. 그래서 들고 솔로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를 다 해줘요. 아,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말 저 발굽에는 신경이 없습니까? 발굽은 우리 손톱하고 똑같습니다. 그 손톱깎이로 깎아도 괜찮듯이 똑같아. 사람은 체온을 어디서 재? 말은 다른 데 잴 수는 없고 항문. 보통 동물들은 다 항문에서. 그래서 이제 저거는 직장의 온도가 돼. 그래서 어? 근데 교수님 꼬리 쪽으로 가면 뒷발차기 맞지 않죠? 말을 왜 차지? 방어를 위해서. 방어를 위해서 차는 거. 그러니까 말은 앞에서 있으면은 물고 뒤에 안 보이는 데 있으면 차고 그것도 안 된다고 판단됐을 때는 도망가는 거, 달리는 거. 말은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학적인 특징이죠. 말은 맛을 구분을 하는데 단맛하고 쓴맛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맛 하면은 당근, 각설탕 뭐 이런 것 중에 이제 탕후루를 진짜 좋아하겠군요. 당근탕. 탕후루도 좋아하겠네. 자, 실습은 2인 1조로 할 거예요. 실습할 때 주의사항, 말 뒤로 가지 않는다. 네. 자, 말은 찰 때 뒤로 직선으로 찹니다. 옆으로 못 찹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하면 옆으로 한 발만 나오면 괜찮습니다. 네. 1조는 데니잖아 데리고 나옵니다. 마방에. 자, 같이 갖고. 예. 그다음에 오오오 오. 야, 야, 우와, 다 쳐다보고 있어. 오. 이름처럼 다 써있어. 카발로, 위코, 런니코, 애니. 오. 엘리자베스다. 그 판자 선물해준 아이. 안녕. 이거 너무 신기하다. 여기 계신가? 하이. 이걸 말 머리에 씌울 거. 어떻게 씌운 건데? 말한테는 항상 말 왼쪽으로 가셔야 돼요. 말 왼쪽. 네. 그래서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있잖아. 여기? 네, 거기. 여기에 코가 이렇게 들어가고 코가 들어가서 이 한쪽 천천히 넘겨줍니다. 어머, 어쩜 이렇게 얌전해? 한번 해보세요. 들어와서 말 왼쪽에 서서. 말 왼쪽? 서서. 안녕. 천천히 닫고 이제 이걸 아까처럼 돌려라. 미안해. 미안해. 어디지? 이렇게? 네. 안녕.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와 너무 얌전해. 너무 예뻐. 옳지. 먼저 가면 돼요. 말보다 먼저. 말보다 먼저. 오, 나 무서워. 안녕, 데니잖아. 데니. 잖아. 자, 발굽 할 때 주의사항 어떻게? 먼저 만지면서. 만지면서 친해지고. 이렇게 다리를 타고 같이 쭉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발을 관절 부분을 싹 꺾어서 살짝 들어 올려요. 오케이, 갈게. 딱 옆으로 서서 손을 이렇게 서. 아, 얘가 간 보는 거야? 옳지. 어깨를 밀어서. 아야야야. 아파, 엄마. 이러면 여긴. 아, 어렵다. 다시. 으쌰. 오케이. 더 세게 파도 여기 안 아파서 얘를 파듯이 여기 끝에까지. 와 이거 진짜 무섭다. 처음에 할 때 얼마나 무서울까. 내가 지금 그래. 옳지. 옳지. 됐나? 잘했어. 뒷발도 하라고요? 자, 체온 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체온 잴 때도 똑같이
긴장을 풀어주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옆에 딱 서고 꼬리를 살짝 들어주는 거지. 들어주고 여기가 엉망. 자, 벌써 삐비비 떨었으면 끝. 38도. 38도. 할 수 있을까 우리? 이거 처음 해보는 거. 나보고 해보라고? 톡톡. 조금 과감하게 쳐도 돼. 그렇지. 왔어. 옳지. 옳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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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미안해. 오케이. 버튼을 안 눌러. 사진을 안 눌러. 37.4도. 37.4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잘했어. 와, 땀 날라 그래. 그럼 자 이제 이제 열 체크하는 방법은 알았으니 자. 아씨 아까 씨 똥꼬에 이렇게. 아무튼 신기하다. 배고프다. 밥 친구 어디 있니? 야 밥 먹자. 배고파. 저기 뭐야? 여기 장독대 있다 학교에. 오 뭐야? 왜? 썰이 있는데 우리 학식에 나오는 양념들이랑 다 저기서 가져온. 진짜? 오, 꽤 많네 장독대가. 뭐야 메뉴. 아 이렇게 주 일주일 메뉴를 주는구나. 이거 공짜지? 야 빨리 밥 먹자. 공짜야 공짜. 야 근데 식당 진짜 크다. 여기에서 다 지내니까 클 수밖에 없겠구나. 엄청. 와 뭐야 야 저거 뭐야. 야, 치킨이 감자튀김 그게 뭐냐? 양식데이라서 치킨이 나오는 거. 양식데이는 뭐야? 한식학교는 테마를 잡아서 그날마다 다른 메뉴. 뭐 있는데? 양식데이. 한식데이도 딱 있던가 하고 중식데이도 있는 거. 일식데이는? 태국식데이는? 야, 근데 되게 잘 나온다. 야, 얘, 야, 이거 뭐. 니네 진짜 밥 먹는 거 행복하겠는데? 사과즙도 나와. 우와, 야밖에 안 나오네 지금 말이. 학식 잘 나온다. 이게 다 공짜라는 것도 신기하고. 내가 아까 전에 이거 봤거든? 이거 어린 농부가 만든 사과즙이었는데 이거 학교에서 나오는 거야 혹시? 거의 우리 선배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 자 일단 먹어보자고. 이야 그냥 닭 반을 딱 썰어버렸네. 너무 잘 있었다. 나 어제 여기 오기 전에 치킨 먹었거든? 저기야 맛있는 거 같아. KFC보다 맛있어. 오! 오 진짜로! 말 산업학과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개인 말도 있어? 아직 수연은 안 했는데 승마장 가려고 사려고. 보통 말 얼마씩에 사가야 되는데? 내가 목적으로 하는 용도라면 한 6천만 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승마장 같은 데 하려면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돼, 평균? 보통 적게는 5마리에서 6마리 갖고 있고 많게는 30마리, 40마리 갖고 있잖아. 이야, 그 돈 어디서 땡겨오게? 지원해 주는 거라면 다 받으려고. 어? 돈도 지원해줘? 조건이 맞으면 영농 후계에 있는 창업농인에서 대출을 해줘. 우와, 전공병 같은 거 있어? 이제 강아지를 볼 때 보통 막 이런 소리 보는데 우리는 이제 말을 보낼 때 신호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 왜 이런 소리를 내야 돼? 출발 신호긴 한데 이게 제일 기본이라서 우리 학교 오면 1학년에 처음에 첫 달에 이걸 가르쳐. 교실에서 다 같이. 어쩌다가 말을 좋아하고 이렇게 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야? 내가 중학생 때 말을 타봤는데 말을 달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 기억을 갖고 있다가 진로를 정할 때 승마장을 해보자 해서 그 마음으로. 너는? 어릴 때 제주도에서 말 처음 타보고 고등학교를 말이 있는 고등학교를 찾아가지고 말 계속 타다가 중학교까지 됐어요. 야 진짜 신기한 경로다. 어때 여기 학교 다녀보니까 좋은 점은 뭐가 있어? 일단 학교가 화성에 있다가 15년도에 여기 내려왔거든. 내려오면서 건물을 다 새로 지어가지고 기숙사도 새로 지은 거야. 완전 신식이네 그럼. 기숙사 좋아. 기숙사 안에서 이렇게 술도 먹고 해? 우리는 술을 먹으면 퇴사가 원칙이라서 술을 마시는 거야. 야, 니네 다 착하다. 여기 학교는 총 무슨 과가 있어? 산업과, 양분과, 가금학과 있다. 가금이 뭐야? 각 매출이 오리로 지금 가금이라고.
치과 친구들은 닭 안 먹나 이거? 너무 잘 먹던데. 너무 잘 먹어? 빨리 데이비스. 아! 씨름장인가? 여기가 우리가 또 사야 실내 마장. 야. 우와. 와. 여러분 안녕. 야, 진짜 넓다. 어, 모래가 뭔가 다른 거 아닌가? 모래가 되게 왜 이렇게 곱지? 유사라고 해서 층층이 만들어 쌓아놔서 아주 제일 고운 모래더라고. 아. 아니 너무 좋다. 나 같아도 이게 뛰고 싶어지네. 이거 칙칙점 한번 해봐. 초보자들 강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마필 한번 가지고 와볼까요? 네. 우와. 근데 저 큰 거를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게 타냐? 뭐냐? 전체 경속부 시작. 어,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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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뛴다. 오, 오 좀 달린다. 나보고 이걸 하라고? 오늘 이거 할 거예요? 여기까지. 교수님 말 최고 속도가 70km 정도가 돼요. 경마 와. 속도가. 근데 승마는 한 30에서 35km 정도. 나 벌써 뒷목에 다 몰라 그러는데? 자, 처음에 자세 잡는 것까지 다시 봐볼게요. 얘들아, 지금 이제 가은이부터 봐봐. 지금 오른쪽 팔 어때? 반대쪽이랑 달라요. 좋아요. 팔꿈치 옆구리에 붙여서 주먹 똑바로 세우시고. 자, 그럼 두 번째 유연이는? 코피를 잡아당기고 있는 힘의 중심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 같군요. 보는 눈이 있어. 에? 잘한다. 자, 1번 캐릭, 2번 올가스, 그 다음에 3번 몽코. 아이고, 응아했다. 오, 응아했다. 응아, 제가 치워도 됩니까? 어, 좋아요. 가자, 똥 치우러. 야, 이거 진짜 한 번 푸짐하게도 쌌다, 이거. 야, 똥만, 똥만. 인절미 같아. 찰떡아 있어. 똥이야. 예, 갑니다. 얘들아, 준비운동 다 됐으면 안으로 들어갈까? 한번 가보실까요, 이제? 얘들아. 나 괜찮겠지? 나 진짜 괜찮겠지? 전과자가 유작이 될 순 없어요. 일단 한번 타볼까요? 자, 고기랑 여기죠. 말 갈기랑 같이 잡아주시고 왼쪽 다리 올려주시고 타볼게요. 하나, 둘, 셋! 그렇죠. 허리를 세우시고 어깨 위 조금만 더 뒤로. 내가 앞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혀소리를 하면 말 귀를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귀가 움직이죠. 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음성 구조와 자, 그다음 무릎을 살짝 열어서 자, 뒤꿈치로 톡톡 쳐주면 귀가 또 움직이죠. 그럼 앞으로 아, 네. 가자는 신호거든요. 자, 뒤꿈치 한 번 더. 상. 맞죠? 가자. 자, 앞으로 갈 거예요. 자, 시선 더 멀리 보시고. 오. 자, 이제는 준비 운동 과정을 배울 건데 아까 아이들이 앉았다 일어났다는 거 배웠죠? 예? 앉았다 일어났다? 저렇게 바깥으로 다리가 나갈 때마다 하나 일어나고 둘이 앉을 거야. 그래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자, 한번 해볼게요. 밑으로 밟으면 하나. 그렇죠. 둘. 와, 무서워. 응, 아니, 안 죽어. 아, 예, 알겠어. 하나. 죽지 않아. 그렇죠. 둘. 감사하고. 자, 이거를 걸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죽지 않아. 어, 죽지 않아. 절대. 자, 가볼게요. 하나. 그렇죠. 다시 하나. 자, 주먹 당기면 말 입 아파요. 업. 자, 얘들아, 어때, 자세가? 야. 팔꿈치가 이렇게 당겨지잖아. 자기의 밸런스가 다리가 아니라 손으로 당기니까 그래요. 아, 이해했어. 난 드디어 이해했어. 이해했죠? 그럼 바로 속도 한번 해볼까, 우리? 자,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일어날 거야.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정신 차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하나, 둘, 그렇게 하면 아파.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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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발 그만해, 그만, 그만. 대진아, 아이씨, 좀 더 짧게 잡아야지. 제발 그만. 자, 전체 정지. 아, 아. 저 근데 교수님, 그 죄송한데 이게 원래 그 성별의 핵심 코어가 원래 아픈 게 정상입니까? 아, 예, 아 아픈데. 네. 한국농수산대학교 말산업학과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죽다 살아났습니다. 안쪽 허벅지가 불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저에겐 너무 이색적인 학과였습니다.
그리고 농작물, 수산물, 그리고 가축, 우리의 삶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여기서 다 교육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꼈고요. 어떤 농업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수산업의 꿈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가축, 그리고 말, 뭐 이런 것들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여기 와서 공부하시고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오, 교수님. 오 마이 갓. 교수님, 제가 지금 헬기를 운전하고 있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우와. 교수님, 이대로 가면은 북한인가요?